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5번째 신경발달장애 중 지난 세 번째 시간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이어서 네 번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죠. ADH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M-4에서는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가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라는 큰 범주의 하위 유형 안에 속했었어요. 이외에도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등등의 다른 하위 유형들도 다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라는 범주에 함께 속해 있었는데요. DSM-5로 오면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는 신경발달장애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나머지 하위 유형인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는 DSM-5에서 새로 생긴 파괴적 충동통제장애 및 품행장애라는 새로운 큰 범주 속 하위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파괴적 충동통제장애 및 품행장애 범주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신경발달장애 범주에 속하게 된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는 앞으로 줄여서 ADHD라고 할게요. ADHD의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부주의한 모습이 나타나거나 두 번째,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주의 영역과 과잉 행동 충동성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어떤 수준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주의 영역부터 보자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7개의 증상들 중에 6항목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요. 현재 나이대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회, 학업, 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주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주의라는 게 주의력 결핍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떤 증상이 주의력 결핍을 말하는 건지 화면에 띄워놓은 증상들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적인 일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한 실수가 많다. 두 번째, 놀이나 수업, 독서, 대화 중 집중의 유지가 어렵다. 세 번째, 타인이 말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학업이나 일 그 외 지시사항에 대한 임무 완수를 잘 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일을 힘들어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 여섯 번째, 필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린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이렇게 부주의 영역의 증상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과잉 행동 충동성 영역이 있어요. 화면에 띄어드리는 증상들 중 6개 이상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주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현재 나이대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사회, 학업, 직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과잉 행동 충동성 영역에 속하는지 띄어놓은 화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툭툭 두드리기, 몸을 움찔락움찔락 거린다. 두 번째,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다. 세 번째, 끊임없이 지나치게 활동한다. 네 번째, 여가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다섯 번째, 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인다. 여섯 번째,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히 대답한다. 일곱 번째,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여덟 번째, 차례 기다리기를 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이렇게 9개 정도 되는 증상이 과잉 행동 충동성 영역에 속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크게 두 개의 영역인 부주의와 과잉 행동 충동성 영역 중에서 부주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증상만 나타날 경우에 주의력 결핍형이라고 부르고요. 과잉 행동 충동형의 증상만 나타날 때는 과잉행동 충동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둘 다 나타날 때는 혼합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다시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혼합형이든 주의력 결핍형이든 과잉행동 충동형이든 12세 이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이제 DSM-5에서 말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7세 이전에 이런 증상들이 확연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 DSM-5 이전의 DSM-4나 DSM-4의 개정판인 DSM-4TR이라고 이제 텍스트 리바이스 버전에서는 7세 이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었는데 DSM-5로 오면서 12세로 상향되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이런 ADHD의 증상들이 12세 이전에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집이나 학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증적 장애의 경과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요. 다른 정신장애로 설명되지 않아야 최종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ADHD를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었거나 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진단에 도움을 받습니다. ADHD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확하고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70% 정도가 신경학적 혹은 유전적 요인,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 및 스트레스 요인이 결합되어서 발생한다는 특이 소질 스트레스 이론도 거론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심리적인 원인보다는 신경학적 혹은 이렇게 유전적 요인들이 더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ADHD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ADHD 아동의 40-50% 정도가 나중에 품행장애로 진단되고요.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6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은 보통 3세 이후에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이후부터 진단이 가능하고요. 학습장애나 의사소통장애, 운동조절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대부분 과잉행동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주의나 충동성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ADHD가 아이들의 병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지만 요즘 들어서 성인 ADHD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성인의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잉행동 부분은 성인이 되면서 많이 개선되지만 부주의나 충동성과 관련된 증상에 있어서 아직 성인이 돼서도 개선되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진단을 위한 여러 가지 척도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성인 ADHD를 위한 약물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면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DHD의 치료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와 함께 강도 높은 행동 수정, 인지 행동 치료, 심리 치료, 뭐 부모 교육 등등이 있는데요. 약은 대표적으로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이제 리탈린, 덱세드린 같은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약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말들도 많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동 수정이나 인지 행동 치료, 심리 치료 등등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가는 게 좋은데요. 이러한 효과를 잘 보기 위해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ADHD를 이해하고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나 치료 기법을 교육을 받아서 늘 밖에서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를 위해서 부모는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보상과 처벌의 적절한 사용이나 부정적 감정이나 긍정적 감정을 서로 교류하고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ADHD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정 학습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